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심판할 때는 반드시 거짓 지도자가 나오게 만듭니다. 거짓 지도자가 출현하고 거짓 것을 믿는 그 나라, 그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역사적으로, 성경적으로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 이 총선을 통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. 어떻게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가,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런 범죄자들을, 저런 나라를 파괴하는 이 적색분자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뽑아주는,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언론이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,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. 저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기독교인이 정신을 안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부터 먼저 심판을 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거짓된 교회, 거짓된 지도자, 거짓된 타락한 선자들이 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, 조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나라의 총선거가 모든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하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면은 나라는, 국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 거짓 것이 있다면은 명백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, 만일의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법의 최고의,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을 반드시 새롭게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. 아멘.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가 있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들은 또 4년 동안에 놀고 먹게 될 것입니다. 왜? 우리는 쪽수가 부족해서 우리를 할 수가 없다. 이 폐괴되면서 적당하게 4년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.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보수의 가치, 완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상실을 되어버린 것입니다.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전설이 있는데, 휴전설이 있고 여의도의 전설이 있고 광화문의 전설이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광화문 전설은 우리는 붕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아멘. 광화문 전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 대역전극이 벌어지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. 아멘. 이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터리로 이끌어가는 모든 거짓 정치 지도자, 거짓 종교 지도자, 거짓 모든 언론인 모두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어다. 아멘. 하늘의 벌이 임할지어다. 감사합니다.